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패했지만 손 선수를 응원하는 고향 축구 팬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.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마련된 응원장에는 오늘 새벽 일찍부터 축구 팬들이 모이기 시작해 축구 경기가 시작된 새벽 4시에는 1,000명 이상의 관중이 모였습니다. 이들은 손 선수가 드리블과 슈팅을 할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며 응원했고 아쉬운 패배 뒤에도 응원 열기를 이어가며 다음 시즌을 기약했습니다.